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마리오 파티 10을 준비해 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샤이가이 셔플이에요. 지금 샤이가이가 맛있는 도넛을 준비하고 있는데 더 많은 도넛을 갖고 있는 샤이가이를 찾아야 된대요. 친구들도 같이 찾아보세요. 아, 어디 갔지? 우와, 빨리 움직인다. 샤이가이가 정말 빨리 움직이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샤이가이를 잘 봤다가, 어? 어디로 숨었지? 어? 친구들은 지금 잘 보고 있나요? 어? 이제 선택할 시간이래요. 여기 마리오는 두 번째 샤이가이를 선택했는데 과연? 우와! 가장 많은 도넛을 잘 선택했어요. 그럼 두 번째 라운드 다시 샤이가이가 또 빨리 움직일 텐데, 어? 이번엔 점프까지. 오. 어? 벌써 선택의 시간. 마리오는 여기 네 번째 친구를 찾아볼게요. 와, 이번에도 가장 많은 도넛을 잘 선택했네요. 그렇다면 벌써 파이널 라운드. 다시 샤이가이를 잘 쫓아가서, 오, 점프를 해서, 오, 이번엔 어딘지 정말 헷갈리는데요? 친구들은 봤나요? 지금 마리오는 가운데 있는 샤이가이가 많은 것 같았는데, 과연 결과는, 아, 아쉽게 3개가 들어있는 도넛을 선택했네요. 샤이가이 셔플 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꿀벌을 피해라예요. 지금 친구들이 숲속에 와 있는데 꿀벌이 나타났대요. 조심조심 꿀벌에 물리지 않게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꿀벌이 나타나면 이렇게 점프를 해서 피해야 된대요. 마리오 잘 피하고, 오, 조심조심. 오, 다시 이쪽에서 꿀벌이 나타났고, 조심해 친구들아, 이렇게 점프. 우와, 마리오 점프, 이렇게 점프. 우와, 조심조심. 휴, 두 번째 꿀벌들도 지나갔고, 이번에는 또 다시 꿀벌들이 나타났어요. 얘들아 조심해, 이렇게 점프해서 피하고, 다시 이번엔, 어, 꿀벌. 오, 벌써 끝났네요 친구들. 꿀벌을 가장 잘 피한 친구는 동킹콩이래요. 이번 게임은 동킹콩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킬러를 피해라예요. 지금 친구들이 오징어 잠수함을 타고 물 위로 나가야 되거든요. 조심조심 피해서 이렇게 토건에서 나오는 물줄기도 잘 피하고, 오, 킬러가 나타났어요. 오, 조심조심 피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마리오 잘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킬러도 조심히 피하고 도관에 있는 물줄기도 피해야지. 어? 거의 다 목적지가 다 왔다. 우와, 마리오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친구들. 다른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얘들아 힘을 내라고. 동키콩이 두 번째로 들어오고, 요시 더 힘을 내. 킬러를 피해라는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폭탄 던지기예요. 이렇게 마리오랑 친구들이 앞쪽에 엄청 많은 폭탄이 있는데 이렇게 잘 맞춰서 이쪽에 폭탄을 던져서 더 많은 폭탄이 터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래요. 우와, 뻥 터지고, 어, 또 한 번 터지고, 다시 또. 우와, 정말 많이 터졌는데요 친구들. 이번엔 동키콩 차례. 동키콩 잘 던지라고. 이렇게 던져서 주변에 있는 폭탄이 같이 터지는데 더 많이 폭탄을 터뜨려야지만 이기는 거거든요. 우와, 또 한 번. 우와, 동키콩은 우와, 25개나 터뜨렸어요. 어, 아니네, 27개나 터뜨렸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번엔 루이지. 루이지 잘 던지라고. 루이지도 던졌고, 과연 폭탄이 얼만큼 터질까요? 우와, 터진다. 다시. 아, 아쉽게 루이지는 6개밖에 터뜨리지 못했네요. 이번엔 다시 요시 차례. 던졌고, 우와, 터진다, 터진다. 주변에 폭탄이 같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터질 수가 있거든요. 우와, 요시도 정말 잘 던지는데요? 또 터지고, 우와, 또 한 번. 우와, 요시가 제일 많이 터뜨렸네요 친구들. 폭탄 던지기 게임은 요시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미로찾기 게임이에요. 어, 깜깜한데 지금 친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렇게 파란 팀은 마리오랑 동키콩, 그리고 빨간 팀은 루이지랑 요시인데 서로 같은 팀을 먼저 만나야 된대요. 이렇게 길이 깜깜하고 미로가 있기 때문에, 동키콩 어디 있는 거야? 이쪽으로. 어? 동키콩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동키콩. 내가 갈게, 기다려. 이렇게, 어, 비켜 비켜. 우와, 만났다. 동키콩을 만났어요 친구들. 미로찾기 게임은 마리오랑 동키콩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킬러를 피해라예요. 지금 마리오가 앞쪽에 있는데 친구들이 킬러로 공격을 한대요. 이렇게 조심조심 마리오가, 오, 조심조심 이쪽 오른쪽으로, 이번엔 다시 왼쪽.
이렇게 다시, 와, 마리오 잘 피하는데요. 이렇게 너희들이 킬러를 쏜다고 해도 난 이렇게 잘 피할 수 있다고. 어, 이제 시간 5초, 3초밖에 안 남았어요, 친구들. 조금만 더 버티면 마리오가, 와, 마리오가 마지막까지 잘 버텨서 이번 게임은 마리오의 승리네요. 마리오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징호징호를 물리쳐요. 지금 앞중에 거대한 징호징호가 나오는데 아이템 블록을 같이 합쳐서 징호징호로 공격해야 된대요.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뻐끔펄러 이렇게, 오, 조심조심.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버섯으로, 좋아 좋아,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버튼을 맞춰서 아이템을 잘 맞춰서 징호징호로 공격해야 된대요. 이번에는 이렇게 버섯으로, 이번엔 이쪽 이렇게 엉금엉금과 등껍질, 이번엔 버섯, 얘들아 버섯이야, 버섯, 버섯을 공격해서, 어, 먹물까지 떴어요 친구들. 괜찮아 얘들아,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면 징호징호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으악, 또 한번 먹물을 떴어요 친구들. 다시 이번엔 이렇게 징호징호가 화가 났어요 친구들. 하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힘을 합치면 더 멋지게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파이어플라워랑, 으악, 조심조심, 이렇게 버섯, 버섯을 잘 잡아서 이번엔 엉금이,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엉금이 등껍질 이쪽에, 어, 어디, 어, 있다. 좋아, 열심히 공격을 잘하고 있는 동키콩, 엄청 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어, 파이어플라워를 공격해서 마리오도 공격을 성공하고, 이번엔 등껍질 이쪽에 있다. 와, 이번엔 다시 버섯, 버섯은 어딨죠? 여기 있다, 버섯, 버섯으로 공격하기 성공. 다시 버섯을 하나 더 공격을 하고, 우와, 이번에는, 어, 파이어플라워, 다시 한번 파이어플라워를 나오면 선택을 한 다음에, 어딨죠, 어딨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파이어플라워를 마리오가 공격하는데 성공. 다시 하나 더 이렇게 공격을 해서 징호징호로 공격했어요. 이번엔 버섯, 이쪽에 있는 버섯으로 공격하기, 이번에는 이렇게 등껍질로 공격하고. 친구들이 정말 같이 힘을 합치니까 징호징호를 물리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다시 이쪽, 이쪽, 엉금이, 이렇게 엉금이 등껍질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이번에는 버섯, 와, 버섯으로 공격. 와, 마지막 공격을 했어요 친구들. 마지막 공격은 루이지가 성공을 했네요. 우와, 징호징호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징호징호를 물리쳐는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방방 대결이에요. 신나는 방방을 타고 친구들이 서로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프를 신나게 하면서 뱅글뱅글 친구들을 공격해서 마리오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벌써 동키콩은 떨어졌어요 친구들. 요시도 이렇게, 루이지도 이렇게, 우와, 요시까지 떨어졌다. 우와, 마리오 조심해, 이쪽으로 조심조심. 이번에 루이지, 우와, 루이지까지 공격했어요 친구들. 방방대결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보트레이스 대결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친구가 승리를 한대요. 그럼 준비 출발. 앞쪽에 있는 장애물도 조심히 잘 피하고, 이렇게 마리오 침착하게 잘 피해서 가라고. 이번엔 가운데, 이렇게 중간중간 장애물이 정말 많아요 친구들. 이렇게 가운데로 잘 피해서 지금 마리오가 3등인데, 마리오 좀 더 분발하면, 어, 벌써 2등이래요. 이렇게 잘 피하고 이렇게 가운데로 갔다가, 장애물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이번에도 가운데,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마리오. 지금 2등 1등, 오, 막상막한데 조금만 더 힘내면 마리오 1등 할 수 있을 거라고. 우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친구들. 그 다음은 루이지가 들어오고 동키콩까지 들어왔네요. 보트레이스 대결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쿵쿵을 피해라 해요. 지금 친구들이 쿵쿵 앞에서 있는데 쿵쿵이 계속 움직이면서 흔들린대요. 조심조심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있다가, 어, 쿵쿵이가 눈을 뜨고 있어요. 움직이기 전에는 이렇게, 으, 조심조심, 이렇게 눈을 뜨기 때문에 조심조심 잘 피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마리오 피하고, 으악, 떨어졌다. 그래도 마리오가 가장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어서 이번 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아이스 슬라이드 게임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빙판 위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이 나올 땐 점프를, 이렇게 점프, 물개가 나올 땐 아래로 다시 점프,
점프, 점프. 어, 다시 물개가 또 나왔어. 이렇게 아래로 갔다가 이번엔 눈이 두 개. 우와, 마리오 잘 달리고 있어. 이렇게 갔다가 점프도 하고 아래로도 갔다가 점프, 점프, 점프. 우와, 마리오 박자에 맞춰 점프를 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우와, 눈이 정말 많이 오는데요. 우와, 조심조심, 마리오 괜찮아. 이렇게 점프. 이번에 물개가 두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점프도 하고 친구들 이번에는 열심히 달리는 시간이래요. 이렇게 열심히 마리오가 힘차게 달려서 우와, 마리오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친구들, 아이스 슬라이드는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비누방울 대결이에요. 지금 아래에서 동키콩이 비누방울을 쏘는데 친구들이 비누방울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대요. 이렇게 조심조심 비누방울을 잘 피하고, 어, 이쪽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이번에도 조심히 조심히. 얘들아, 이쪽을 조심해. 비누방울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조심조심. 어, 요시. 이렇게 친구가 비누방울에 들어갔을 때는 터트려줄 수가 있대요. 어, 조심조심. 어, 얘들아, 나 좀 구해줘. 휴, 됐다. 어, 다시 나 한번 구해줘. 됐다. 우와, 루이지가 터트려줘서 다시 비누방울에서 나왔어요. 어, 요시, 요시를 구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와, 요시가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은 루이지랑 둘이 남았는데 루이지 조금만 더 잘 버티라고. 이렇게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어, 루이지 조심. 우와, 그래도 시간이 다 됐어요. 친구들, 비누방울을 피해라는 마리오랑 루이지, 요시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동키콩이 지금 킬러랑 쿵쿵이로 친구들을 공격한대요. 조심히 조심히 잘 피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조심. 어, 얘들아 조심해. 이번엔 킬러 공격. 다시 쿵쿵이도 조심하고 이번엔 어, 조심조심. 이렇게 점프해서 잘 피하라고 얘들아. 킬러도 조심하고 이렇게 쿵쿵도 조심하고 이번엔 어, 조심조심. 어, 루시가 벌써 떨어졌어요. 친구들, 이렇게 루이지랑 잘 남아있고 루이지 조심하라고. 이렇게 점프도 했다가 킬러를 조심해. 이쪽에는 쿵쿵이가 여기저기서 공격이 많이 하는데, 우와, 시간을 잘 버텨서 친구들 마리오랑 루이지가 끝까지 살아남았네요. 이번 게임은 마리오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스네이크 블록 파티예요. 지금 앞쪽에 있는 스네이크 블록을 잘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심조심 스네이크 블록을 타고, 갑자기 스네이크 블록이 끊어질 수도 있고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되거든요.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대요. 어, 조심조심 마리오. 이렇게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점프해서 이번엔 이렇게 스네이크 블록을 잘 따라가면 된다고. 어, 동키콩 조심해. 밀면 떨어진다고. 이렇게 조심조심. 우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요. 이렇게 난 이쪽으로 갈 거라고 조심조심 이렇게 잘 따라가다가 으윽, 길이 끊어졌어. 이런 이런. 으윽, 조심해 조심해. 오, 떨어질 것 같아요 친구들. 으윽, 이렇게 으윽 떨어졌다. 우와, 다시 마리오가 나타났고 이렇게 요시가 제일 먼저 들어갔네요. 두 번째로는 마리오가 들어왔어요. 스네이크 블록 파티는 요시의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스파이크 볼을 피해라 해요. 지금 앞쪽에 무시무시한 스파이크 볼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심히 잘 피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된대요. 이렇게 조심조심 피해서 앞쪽에 길이 열리는 것도 잘 보고 스파이크 볼을 잘 피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심조심 침착하게. 으악, 마리오 떨어졌다. 벌써 마리오가 떨어졌어요 친구들. 루이지랑 요시랑 동키콩이 남아있는데 으악, 동키콩도 떨어지고 요시까지 떨어지고 루이지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네요. 루이지는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버섯을 모아라 게임이에요. 지금 마리오랑 친구들이 버섯을 모으는데 황금 버섯은 점수를 더 많이 받고 보라색 버섯은 독버섯이니까 조심조심해서 바구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마리오는 파란 바구니에 성공. 이번에는 이쪽, 지금 마리오는 혼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3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절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바구니가 파란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심히 들어가면 된다고. 이번엔 이렇게 으악, 조심조심. 이번엔 황금버섯. 어? 다시 버섯을 이렇게. 으악, 독버섯은 안 돼. 이번엔 황금버섯. 어? 아깝다, 황금버섯을 놓쳤어요.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 우와, 황금버섯 성공. 이번엔 친구들 황금버섯이 엄청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와, 내 파란 바구니 넣고 싶다고. 이렇게 황금버섯까지. 어? 마지막 황금버섯은 빨간 바구니에 들어갔네요. 버섯 모으기 게임은 마리오의 승리.
친구들, 오늘은 마리오 파티 10을 한번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